자, 2차식 있어요. 정수 PQ고 얘가 뭐라? 그냥 위에 있는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Q만큼 옮겼대. 그럴 때 다음 조건은 만족한대. G0은 2고 GX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. 일단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고 싶은데요. FX는 어떠나?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에요. 그래서 얘를 그리면 얘 GX란 놈 뭔데? FX를 어떻게 돼? X축으로는 P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Q만큼 옮긴 거예요. 자, 그런데 잘 보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1,3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예요. 근데 얘가 X축으로 P만큼 옮겨봐야 X축으로 만나는 점, X축과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잖아. 즉 X축으로 옮겨봐야 나 조건을 뭐야 바꿀 수는 없다고요. 근데 X축으로 옮기면서 Y축으로 마이너스 Q만큼 옮겼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여기서부터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. 그 말의 의미는 Q라는 놈은 얼마를 내리면 돼? 3을 내리면 3에 등호가 붙으면 딱 접하니까 3보단 작아야 되고 오케이?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0 넣었을 때가 2가 돼야 되니까요. 0 넣었을 때가 2가 돼야 되니까 얘를 밑으로 1만큼은 2가 있으니까 1만큼은 내려야지. 1보다 작은데 아무리 내려서 평행이동 해봐야 0 넣는 값이 2가 나오진 않는다고.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이렇게 요만큼은 내리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. 그래서 뭐야? 얘는 뭐보다는 같거나 커. 1보다는 항상 같거나 커야만 한다까지는 확인을 했고요. 자, 우리가 이용 안 한 게 뭐냐면 얘를 지금 이용하지 않았는 거. 자, 일단 다시 얘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Q만큼 옮겼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 위해서는 쭉 내렸는데 뭐다? 3만큼은 가면 안 되고 3보다는 조금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. G0이 2니까. 이 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G0이 2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G0은 어때요? F의 마이너스 P 빼기 Q예요. 맞나? 얘가 2가 된다고? 아, 지금 뭐 하냐면 여기 집어넣을까 위에 집어넣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밑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. 밑에 요 식을 밑에 넣으면 어떠나? 마이너스 P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빼기 Q는 2가 되니까 Q는 넘기면 여기에 P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나? 맞죠? 그럼 P는 Q는 1 이상이 되는 건 맞잖아. 요 조건이다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쓸 게 뭐다? P, Q는 정수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는 첫째 Q가 뭐 되는 경우? 1 되는 경우. 둘째 Q가 2 되는 경우예요. P가 1이 되면 어때요? 이게 사라지니까 아 Q가 1이 되면 P도 1이 되지. 오케이. 근데 Q가 2가 되면 Q가 2가 되면 P 빼기 1의 제곱이 얘가 1이 되어야 되니까 P가 될 수 있는 게 뭐야? 이게 1 되려면 0 되거나 얼마? 2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? 0 되면 1이 나오고 2가 돼도 1이 나오니까. 그래서 순서상은 어떻게 되냐면 정수기 때문에 PQ의 순서상은 1,1과 0,2와 2,2가 돼. PQ가 정수니까. 따라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최대값은 뭐다? 둘 다 2가 될 때 최대니까 2제곱에서 8이 최대가 되더라. 일단 여기서 우리 확인한 것은 GX라는 놈이
허근을 갖기 위해서는 얘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Q는 일단은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G형이 얼마? 2가 돼야 되니까 최소한 1은 내려와야 되겠네. 그래서 Q는 1 이상이다 라는 사실에 의해 우리는 Q가 1이고 Q가 2를 찾고요.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번 가식을 대입하면 은 P표값이 나온다는 거예요. 얘가 정수가 아니면 계산할 수는 좀 없었고. 오케이.